갈게요. 아, 이거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거 계속 연달아서 하려니까 힘드네. 명구주 7번이에요. 예를 들면 한 5,000평 한다. 내가 농사를. 그 10만 개, 12만, 15만 개 넘겠죠. 15만 개. 3만 개씩만 잡아도 15만 개잖아요. 5,000평이면. 그 15만 개면 보험료 몇백이 되겠죠. 농가가 내는 보험이. 그 대신 보험금 타는 것도 엄청 많겠죠. 그죠? 보험금 타는 것도 몇천만 원 이상은 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농협이라는 그 보험, 농협보험도, 그 자선사 회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야겠죠. 예, 수익이 나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임원들 또 월급도 받아가 연봉도 받아가고 몇 억씩 그럴 거 아닙니까? 예? 20조, 뭐, 20조 안에서 뭐를 뭐,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은행에서. 잔치 벌리는 거, 그 뭐, 부담이 됐는지 뭐, 어쨌다, 저쨌다, 뭐,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어? 아, 이런 게, 물론 뭐,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하지만,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응?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개 있었네. 어쨌든. 저희는 사실 보험금을 안 타는 게 더 좋아요. 보험금을 타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 얼마 안 주는 거.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1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뭐 아홉 개나 돼? 아홉 개나 되네? 이거 아홉 개는 좀 많지 않나? 아, 여기, 여기 좀 적게 됐네. 여기 좀 적게 됐네. 아, 이거 좀 적게 됐는데. 여기 간격이 좀 좁았는데. 됐어. 아, 내가 1,000평에서 예를 들면 4,000만 원, 5,000만 원 번다. 보험료 1,200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1,200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을 타야겠습니까? 보험을 들어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500만 원 밖에 못 벌어, 1,000평에. 그러면은 보험료 한 1,000만 원 타면 좋죠. 이득이죠, 개꿀이죠, 개꿀. 예?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다 여섯 개. 뭐 모든 농가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모든 농가가 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확실하겠으면 좋겠어요. 그 조성이 되는 그 보험료가 예를 들면 배 관련돼서 보험료를 모았다 그러면 그거는 배에만 적용해요. 배에만. 배에만 적용을 해야지 왜 그 보험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네. 배를 가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배 농가에 의해서 보험료가 쌓여 있는데 그거를 왜 다른 작물에 피해 보상금으로 주느냐 이거죠. 아니 줄 수는 있어. 주더라도 배 보험금을 많이 안 탔다면 다음에 배 보험료에 관련된 부분은 더 낮게 해줘야죠, 보험료를. 기금이 쌓여 있잖아요. 아니, 받은 걸로만 주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버는 거는 다 이마에 포켓이고 다 써버리고, 그렇게 보험을 하는 건가, 원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매달 받은 것만 가지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험회사에서 지불 능력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다음에, 아니면은, 그치, 다음에라도 해당 그 농산물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올려야지. 아니, 보험금을 타지도 않은 배 농가들한테 보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배 농가에서 뭐 보험료를 탔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 정도 보험금을 타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해야지. 그거 투명하지도 않잖아요. 아니, 누가 받아갔는지까지는 제공을 안 하더라도, 해당 지역, 어느 지역에서 보험금을 많이 탔다. 어떤 뭐 피해 때문에, 얼마 정도, 뭐, 보험금을 타갔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원래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쌓이는 거죠, 나름. 저 같은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비싸? 왜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 근데 보험금 왜 이렇게 조금이야? 주는 거는? 왜 보험금이 많이 나갔어? 어디로 보험금이 많이 나갔지? 올해는, 뭐, 태풍도 안 오고, 뭐, 장마도 짧았고, 뭐, 피해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를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되고. 그죠? 근데 일반 보험도 그런가? 일반 보험은 어차피 뭐 경쟁 체제에서 가입하는 거고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아니, 뭐, 그런 것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나, 원래? 어느 보험, 뭐, 이렇게 보험 실적 같은 거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있던 것 같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요점은, 개수를 많이 늘려서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는 게 좋은가? 아니면, 배 개수를 늘리느니,
일부러 늘리지 말고, 일부러 늘린다고 하기도 또 그런데, 이제 생산량이 많으니까 늘어나는 거긴 한데, 예? 뭐 경쟁적으로 막 늘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부러 많이 씌우는 거지, 배를. 어? 아니, 그렇게 씌워가지고는 배가, 어? 배가 크지도 않고, 어? 상품성도 없는데, 그냥 배만 많이 다는 거야. 그냥 봉지 많이 씌우는 거죠. 어? 예를 들면은, 그냥 농가가 봤을 때, 아,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한, 그래도 한, 예를 들면 한 2만 장 정도 씌우면 딱 좋겠다. 뭐 그런데도 4만 장, 5만 장 막 씌워버리면, 어? 어, 수량은 늘겠죠, 수량은. 그쵸? 보험료는 많이 내겠지. 그리고 막 태풍 한번 불어갖고 막 떨어지면은 부수수 떨어지면 그 다 떨어졌다고 다 보험금으로 타가면,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예? 안 떨어지면은 뭐 그거 뭐 배에다가 버리는 거고 그냥. 예? 그거 다 뭐 어차피 따도 안 되거든요. 그거 작아가지고 배가. 어? 작은 건 배를 나중에 안 따요. 그냥, 보면. 배가 너무 많이 달아져 있고, 배가 너무 작아, 자라. 그러면 그냥 걸어놓고, 나중에, 다 떨어지면은 그냥 다 떨어지는 대로 그냥 저기 하고 버려버려요, 그냥. 바닥에다가. 그리고 또 내년을 기억하는 거죠. 어? 그런 농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일부러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농가도, 뭐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어?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또 볼 수 있지 않냐? 어? 그럼 보험금을 보험료를 내가 한 100만 원 내더라도 보험금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타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이익이 되는 장사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못 내보내겠다. 내보내면 뭐 이거 다 타겟이지 뭐.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 내보내면. 뭐 읽지도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읽지도 않은 내용일까요? 그거는 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다 했네요. 비영구주 7번입니다. 보험을 안 들 수는 없고. 아, 들자니. 솔직히 저는 30만원도 아까워요. 네? 30만원도 아깝거든요. 아깝죠. 30만원,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0만원 내고 예를 들면, 한 200만원 타먹으면 이익이긴 해요. 그래도. 네. 이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는 딱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죠. 예? 한 예를 들면은 한 500만원 아니야. 한 보험료를 한 500만원 받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받고, 농가는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타가면 농협은 좋죠. 그죠? 예. 농협은 이득이죠. 400만원 이득이잖아요. 이게 영업이익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딱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500만원 냈는데, 한 2천만원 타먹는다. 그러면 이제, 손해죠. 당연히 손해겠죠. 뭐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다수가 가입해서, 적립된 금액으로 소수의 인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게 이제 보험이긴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나라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작물 보험은 나라에서 아예 하는 거죠. 나라에서 나라의 어느 기관에서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딱 집행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이제 뭐 보험금도 주고 나라에서 왜 위탁을 합니까 왜? 나라에서 운영하면 되지. 우리 국민연금처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도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실험단이 많다 어쨌다 하는데 그런데도 일조할 수 있고 지역마다 지사를 만들어 갖고 보험 가입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위탁하지 말고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농협에서는 뭐 싫어하겠지만 근데 농협도 어차피 맨날 손해보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손해보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농협이 계속 한다는 건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그렇잖아. 은행권에서 손해보는 영상은 봤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은행권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일정 부분은 이익을 다 남긴다. 그거 맞죠. 와, 여기는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그러면은, 때려쳐야지. 왜 안 때리신대요?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우와, 여기 뭐 이렇게.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말하면서 했더니 힘드네요. 일단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보험도 가입하세요. 물어보니까 그게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게 예산이 한정돼 있대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넘어서 버리면 자기 돈으로 다 때려박아서 가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하고 싶으면.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300만원 내면서 누가 가입하겠어요? 저만 해도 100만원도 못하는데 거의 한 200만원도 못하는데 300만원 내고. 아니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보험이라는 게 원래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긴 맞지만
근데 어차피 이게 이 보험이라는 게 1년마다 리셋되는 거라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응? 예를 들면은 뭐, 생명보험처럼 한 달에, 어? 뭐, 어떤 뭐 실비보험처럼 뭐 3만원씩 내면서, 어? 내가 뭐 5천만원씩, 어? 1년 한도에서 5천만원에 관해서 이제, 어? 뭐 요즘 5천만원인가 아마 그럴 텐데, 5천만원 한도에서 내가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어, 중 나온 거에 대한 거, 어? 지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차라리 그런 형식이라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어. 한 1년에, 뭐 한 달에 한, 뭐 만원씩, 2만원씩 만약에 내고, 응? 뭐, 만약에 피해가 생기면 5천만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게 낫죠. 어떤 집단이든, 뭐, 이익 집단이든, 무슨 집단이든 간에, 이익은 뭐, 빠질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뭐, 손해보면서 배 팔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익을 남기면서 팔아야지. 그래, 내가 내년에 또 농사 짓지. 그래, 나도 이제 먹고 살고, 그죠? 뭐, 다 마찬가지긴 하죠, 그 부분은. 독점은 좀 아닌 것 같다. 8번으로 이동해 볼게요. 영구주 8번입니다.